영경렬 교수님의 서열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영경렬 교수입니다. 이렇게 2017년도 한국 마스터 프로그램 협회 티칭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해 주신 우리 협회님께 감사를 드리고, 자원 오랜 지인이지만 이렇게 또 티칭 교육을 한다고 해서 아까도 소개했지만 바로 승낙하고 제가 아는 건 많이 없어도 그래도 경험이 있으니까 노하우를 좀 전달해드리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한 가지를 얻어가시게 되면은 일당을 벌어가시는 거고, 제가 내용을 전체를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아마 평생 우리 표현으로서 동반자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알고 계시면 수원 골프장 사장을 두 군데서 김해비행장하고 수원비행장 골프장 사장을 마친 다음에 이제 한번 골프를 본격적으로 해보자 해서 도전해가지고 한 해에 네 개의 프로젝트를 딴 다음에 여섯 달 거쳐서 수원대학교 골프 아카데미에서 수업을 하고, 전년도에는 2015년도에 필리핀에 있는 워싱턴 스쿨 스포츠 센터에 있다가 금년도 3월달에 와서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여기 와서 다시 전에 했던 영경렬 골프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보다부터 오래전부터 골프에 이제 입문하시고 라이센스를 취득하시고 프로 생활을 하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사장을 하면서 할지 또 이 경험을 하면서 그래도 이것만은 놓치지 않았더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다녀왔습니다. 지루한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참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분위기가 좀 뭐니까 이게 보이스 앰비션, 보이스 비 앰비션 이 뜻은 내용을 아신 분 있으면 선물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오늘 오면서 골프니까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3분 정도는 좀 골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고, 두 번째 최근 권한이 맞춘 사람한테 드리겠습니다. 두 번의 기회가 있어요. 프로 골퍼도 몰래 보는 골프책. 여러분이 많이 봤을 겁니다. 다 여러분들이 프로이기 때문에 두 책에서 한 권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내용을 봤네요. 훈련님은 야망을 가져라. 이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뜻은, 요 뜻은 훈련이여 야망을 가져라. 훈련 좋네요, 야망을 가져라. 이제 뜻인데, 저자는 누가 책을 썼죠? 모르겠습니다. 톨스토이가 썼는데, 톨스토이가 이 책에서 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맞춰주는 게 선물, 근접이 왔더라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오늘의 핵심 포인트가 거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제안합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실까요? 네. 오답도 좋아요. 흔들어주세요. 만약 근접하면 없으면 우리 사장님께 넘어가겠습니다. 야망을 가져야 꿈이 이루어진다. 네. 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꼭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5, 4, 3, 2. 없습니까? 맞나? 1. 네. 그러면, 본인 책을 아까 3분하고, 프로, 몰래 보는 책인데 어떤 걸로 하십니까? 들려주십시오.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여러분이나 저나 불의 꿈은 다 야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 성공 공식이 야망 마이너스 노동률이
그러면 그냥 우리 생각만 했던 꿈이 되는 거고요. 노동, 아니, 연습만 많이 하고 야망이 없으면 다람쥐 텃밭 부르듯이 항상 그 자리에 머무른다는 얘기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야망이 있대 거기에 더불어서 부단한 연습을 해서 가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골프위로 지금 현재 여기 전부 프리덤들이고 협회장님이고 우리 회장님 계시는데 이렇게 어느 순간에 어떤 모임이나 내가 하는 업에 있을 때만 봉사한다면 그것은 그 자리에서 그 업이 끝나는 순간 다 끝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꿈이 있다면 어느 한 사람 꿈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꿈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저희 회장님께서 2019년도를 마감하고 내년도에 티칭 교육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몇몇 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교육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 골프의 전체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우리 이름삼자만 이곳에 올리더라도 평생 남을 수 있는 예를 들면 박세리나 박인비 선수가 예술의 전당 이름 올렸듯이 우리 프로 여러분들이 어느 이 단체에 자기 이름이 올라간다면 영예로울 수 있도록 협동작업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어느 정도 의견이 집합이 되면 초에 골프인의 사회적 협동작업을 만들어서 모든 요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는 지금까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삶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우욕도 있고 사업의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레슨도 하다 보면 성공한 인원도 있고 실패한 인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막상 그 레슨을 해보니까 불협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수원 연습장 시절부터 남수원 헤드프로를 구현하는 동안 레슨은 인원들을 보니까 한 1,400명 정도 레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수원 이쪽 지역에서 일단 골프를 배웠다 하신 분들은 저하고 인연을 많이 맺었던 분들이고 수원 비행장과 연관되고 남수원과 연관이 돼서 운동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면서도 무협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자기 의지대로 아까 전자의 우리 최상범 교수가 얘기했다시피 자기가 경험했던 것 이런 대로만 해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 아까도 좋은 말씀했는데 먼저 칭찬을 많이 해라. 칭찬을 많이 해주고 나면 나중에는 병졌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것은 적절하게 여러분이 현장에서 조화를 이뤄서 하면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프 공을 치면서도 레슨을 하면서도 그 현장에서마다 겸손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주가 있는 그 지층이 있었을 때 손님도 받아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미 그 앞전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네 번째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대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아까 긍정적인 마인드랄지 포스 매니지먼트랄지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데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골프 공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동쪽에 움직이지 않고 정적으로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저보다 골프를 잘 치는 분도 있겠지만 내가 먼저 치려고 들면 공은 내 마음도 되지 않는다. 어저께 마이너스 14도 언더를 쳐가지고 1등을 했지만 그 다음날 가서 공을 쳐보면 도로 플러스가 돼서 나오는 거였습니다. 거의 그 왔다 갔다 하는 대비 20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네. 신체적인 믿음, 자연적인 환경, 여러 가지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골프장에서도, 골프장을 설계하는 사람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 18홀 보는데, 아, 나는 이거 몇 번 가봤으니까 나는 공을 잘 쳐. 그 나름대로 의욕이 있겠지만, 죽어있는 공을 살린다는 것은, 그때 그 상황에 그 상황 대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상황 대처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죽어있는 공을 살리는 방법은,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할 게 아니라, 공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받아라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봐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프로의 자격을 따시겠지만, 저희들을 가르쳤던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 현장에 가서 연습장에서 배웠던 타석, 그 다음에 필드 레스라면서 배웠던 타석이 오늘도 똑같은 상황이 아닌가 저걸 봅니다. 그러면 그 상황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지금 오늘 떨어진 두 공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내 몸과 몸 수임자들은 똑같은 자세를 주고 똑같은 수위로 가니까 얘는 제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그걸 공에 물어봐야 돼요. 한번 내가 이걸 쳤을 때 이 공이 살아서 2m으로 어디까지 갈 것인가는 아마 나름대로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했지 공한테 물어보진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공한테 물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타석에 대해서 공한테 물어봐야 돼요. 공한테 물어봐야 공이 하나 떠주죠. 그러려면 그 현재 상태를 먼저 공의 위치에서 공의 위치가 정해졌는가, 그 다음에 잔디끼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 다음에 나의 스윙 폼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그대로 연출을 해서 한 번을 더 찍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나 가서 실제 보면 자신만만하게 들어가서 타석에 들어가서 공을 치다 보면 그 공은 죽어있는 공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가는 경우는 거의 뭐 70-80% 가겠죠. 20-30%는 자기 마음에 안 되니까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밑에 그 상황 대처 능력은 내가 그대로 리플레이 할 수 있도록 꼭 타석에 들어가서 한번 스윙을 한 다음에 잔디결과 방향이 일치가 되어 있는가 봐야 되는데, 여기서 핵심이 한 가지는, 공이 있으면, 저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뒤로. 오른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무릎 앉아 시킵니다. 서서 볼을 시작하고, 무릎 앉아 시켜서, 방향을 결정할 때 그 사람의 습관은, 아까 20에서 30% 확률을, 100%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공의 입체에서 그냥 공을 터서 보는 거 하고 2m 사람의 복부근 80cm이기 때문에 다섯 발을 나가면 5, 8, 40 약 2m 정도 뒤로 가게 됩니다. 그럼 2m 뒤에서 볼 방향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한 200m 정도의 단까지가 한눈에 보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볼 포지션을 보고 스윙을 해서 그 별에 따라서 공을 치시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죽어있는 정적인 공이 동적인 공이 돼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